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음료는 애플 사이다 비네갈. 이게 이름이 클룹 에사비소다. 클룹 에사비소다. 이건 타트 체리, 이건 오리지널. 일단 베이스는 사과식초 베이스로 만든 음료입니다. 이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예전에 엄청 신 음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음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엄청 시고,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일단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얘는 타스 체리. 이건 그냥 오리지널. 사과식초. 아, 꼼부차 음료. 그게 엄청 시더라고요. 일단 타트 체리. 오, 체리 향도 나고 시큼한 사과식초 향도 나고 색은 깔끔한 무색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사과식초. 이것도 역시 무색입니다. 아, 일단 타트 체리. 식초는 식초네요. 그래도 얼음을 희석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꼼부차같이 그렇게 쉬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이 체리 얼음 없이. 맛있게 쉬어요. 체리 맛도 나고 사과식초 맛도 나고 꼼부차같이 그렇게까지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식초 때문에 약간 촐촐한 느낌의 뭘 식욕이 땡기는데, 이걸 마시면은 좀 그 식욕을 좀 잡아준 역할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오리지널 사과식초. 이것도 맛있네. 그럼 원액은. 정말 달달한 사과식초의 물 섞은 맛입니다. 탄산수 섞은 맛. 맛있어요. 술에 타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맛이 알코올의 역한 맛을 좀 잡아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거 예상외로 상당히 괜찮아요. 나머지? 섞어서.
이 비네갈 성분이 빈 속에 먼저 먹어주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탄수화물을 이 흡수하는 속도를 늦춰줘서 그런 탄수화물이 아무래도 당으로 바뀌니까 그 당,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공복에 먼저 먹고 식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요. 강추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